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 준비에 좀 힘이 드는 시간입니다. 现在高三的学生为了应考，现在是最难的时候。 오늘 그 학생들에게 제가 잠깐 메시지를 주었어요. 我刚刚给学生们讲了短暂的信息。 좀 다른 고등학생도 좀 참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我认为其他的高中生也应该参考这个信息。 중요한 시간이지만은 시험 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존감이나 다른 것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虽然是关键的应考期，但是你们的自尊感还有其他东西没有必要受到其的影响。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现在是开始。 시험 치는 동안에는 조금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세요. 希望应考的期间应该平安的祷告。 많은 그 도움이 될 겁니다. 会带给大家很大的帮助。 지금 여러분도 지금 메시지 들을 때나 기도하실 때요. 굉장한 응답이 오는 시간임을 그 여러분 누리면서 하셔야 됩니다. 大家听信息还有祷告的时候，应该享受应允，非常重要的应允正在到来，并且在听。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멍하게 되죠. 如果我们想个东西的话，就会看起来有点发呆。 뭐 그 생각을 계속 그냥 쭉 하다가 뭐 어떨 때는 뭐 이러겠죠. 有的时候一直沉浸在那个想法中，然后突然醒过来。 어떤 사람은 뭐 차 타고 가다가도 생각이 빠져 이러다가 놀래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有些人开车的时候沉浸在一个想法中，然后突然就急刹车等等。 뭐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만은 그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虽然这样沉思也会带给益处，但是也会带来很大的伤害。 렘들이 뭐 평생 그래야 되겠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천천히 호흡하세요. 虽然平生也该这样做，但是在应考期，我们高中生们应该平安的慢慢呼吸，做祷告。 안 그럼 여러분 자꾸 공상에 빠지게 돼요. 저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不然你们容易陷入在空想还有苦恼当中。 또 우리 뭐 치유팀들 우리 이수기 권사 같은 분은 환자들 많이 만나는데 일단 복음 전했으면 그 복음과 함께 기도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还有我们一书记全师，因为做治愈事工，所以遇到人的话，应该给他们讲福音。福音讲完之后，你应该教他们能够怎样平安的祷告。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뭐 의사분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也许对于这个祷告呢，连医生也有所不知。 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거의 24 이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我不是偶尔这样祷告，而是二十四小时非常平安的在做深呼吸祷告。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좀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약간 지나칠 수 있어요. 하루 종일하기 때문에. 那么大家可能不太理解，就是因为我过度的在二十四小时集中做这个祷告，所以有一个过度的倾向。 지나치단 말하면 너무 기피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았거나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过度是指要么就深度太深，要么就憋气憋的时间太长。 뭐 그게 뭐 생진 안 하는 여러분들이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늘 하는 저에게는 표가 나요. 如果你们一生都没有去做的话，就没有察觉。但是我经常做，就会身上马上有察觉。 약간 좀 뭐 코가 한다거나 좀 귀가 한다거나 이렇게 어디 관절이 약간 아프다 이런 경우 와요. 就是耳朵或是鼻子或是关节稍微有疼痛或者是发炎。 예, 아무는 좀 이제 심하게 기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 딱 일어나니까 간절히 아파 그질 못하겠는 거예요. 有一次我呢做了非常深层的深呼吸祷告，清晨睁眼之后想起床，但是因为关节太疼，没有能起床。俺去配的呢，对的，或者 병원을 간 겁니다. 但是当天就有带领聚会，但是没有能去，去了医院。这医生呢是他工作时间长。 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但是听不明白我的说明。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호흡하는 전무인데. 약간 심하게 발이 상해야 될게 그럴 리가 있어요 하면서 그러고 통풍이에요. 我是一个深呼吸做深层祷告的人，然后可能脚上有点痛，疼痛。他说那是痛风，不是那样的。 아니니까 약간 좀 내가 치료를 가야 되니까 진통이 좀 깔아놓도록 해달라 이렇게. 我说我马上要带您聚会，所以希望你能够帮我止痛。 나중에 이 사람 화를 내요, 막 통풍이라고 나고. 后来他非常固执，而且生气，说你这是痛风。我说不是。 그럼 자기도 미안한 거 약간 미안한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后来他觉得也不好意思，就说。 그리고 뭐 6시간 만에 없어졌어요. 但是这个疼痛呢，6个小时以后就消失了。 잘 모르죠. 他也不能理，他是不知道的，不能理解。 순례자들이
먼 길 순례할 때 이렇게 길게 기도하면서 호흡했어요. 那朝圣者们他 기독교에서 출발해서 사실은요. 他走远路的时候就是做了这样的深层的呼吸并且祷告其实这个深呼吸从基督教开始 권사님 같은 경우는 환자를 만나면 영접과 복음 영접과 함께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저는 기도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那我们劝是遇到患者的时候，给他传讲福音，接待福音之后，应该告教导他祷告，深呼吸的祷告。 자, 치유되는 여러분과 치유받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该做医治的你们，还有该得到医治愈的我们啊，对于我们，耶稣是这样说的。 뭐 핍박은 있을 것이다 말이. 会有逼迫的。 그러나 담대하라. 但是放心.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因为我已经胜了世界。 만약 여러분 주일날 보통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기도 속에서 제가 말한 그 기도 속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면 진짜 굉장한 치유와 응답 옵니다. 你们一整天啊做礼拜，如果在我所说的祷告中一整天献礼拜的话，会带来非常重要的治愈还有应允。 네, 막 우울증이다 뭐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병이 있겠지만 일단 시작은 뇌 쪽이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像抑郁症这样的疾病，但在医学方面也有它的解说。但首先是他的大脑没有力量，所以只能到来这样。 그래서 이게 기도한다는 이거는 사실은 전부 답니다. 사람들이 몰라 그렇죠. 기도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其实祷告就是全部，祷告这一个就能够运转所有的一切，只是人们不知道而已。 자, 치유 이전에 치유만큼 중요한 치유가 있어요. 在治愈之前，如同治愈一样，有非常重要的。 오늘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今天27节是这样说的.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가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因为你们爱我，而且相信神爱我，而且遵守神的，相信我是神那里才来的。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那么耶稣到底是谁呢? 이게 지금 2000년 멸망받은 유대인의 질문이었거든요. 这是2000年遇到败亡的犹太人他们所提问的。 역사는 이 질문입니다. 其实他们的历史正是在提问这个。 애굽에서 도대체 피제사가 뭐냐? 在埃及他们提问血祭到底是什么? 그렇잖아요. 对不对?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란 거예요. 犹太人他们根本就不知道耶稣到底是谁。 2000년 망했죠. 所以2000年遇到亡国。 그 뒤에는 세계복음화 됐어요. 但在那之后成就了世界化。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를 비롯한 전 유럽 강대국이 예수가 누구냐 아니다 맞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从那个之后，包括罗马在内的全欧洲，他们就一直在纷争，耶稣到底是谁？然后就是 쉽게 말하면 구교 말이 맞다 아니면 개신교 맞다 이 전쟁이었어요. 就是他们一直在争论旧教对还是新教对，是这个战争。 도대체 예수님 누굽니까? 到底耶稣是谁? 이걸 지금 성경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圣经正在说明这个。 오늘 뭐라고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今天圣经是怎样说明的呢? 오래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他是永古以前已经在的神。 오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뭡니까? 比永古前已经在的神比这句话更重要是什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통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神为了拯救我们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通过耶稣来显明了这句话. 그래 하나님 사랑 모르는 게 유대인들들 기분 나쁜 거예요. 所以不知道神的爱的犹太人听到这句话就非常不高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是创造主神. 도저히 못 알아듣겠죠.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在约翰福音里面已经记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说太初有道.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道就是神. 말씀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道与神同在.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那么他就是指耶稣.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万物是借着他造的. 유대인들이 듣고 미쳤나 그랬잖아요. 犹太人听完之后说你疯了吗? 못 알아들으니까. 因为听不明白.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因为他们认为耶稣
예수님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已经说了是神通过耶稣来显明自己그 이유는 구원하려고. 其理由就是为了救拯救. 이유 설명했잖아요. 说明了理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神如此的爱 독생자를 주셨으니 甚至将他的独生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凡信他的不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反得永生. 요한福音三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不是这样的程度.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福音 8장 44절. 마귀에게서 해방시 너의 아비 마귀 그 해방시. 为了从魔鬼得到释放，是出于你们的父魔鬼，从那里为了释放人。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요, 나중에 명지 문제 와요. 不要生气，要仔细听。学习再好也是后日必定会到来数。 자꾸 피하려고 하거나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不要总是想避开或者是生气。 엄청 성공했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获得了极大的成功，却后日到了 영적 문제가 뭡니까 왜 그러는데? 属灵 문제 到底是 什么呀? 아닙니다. 但不是。 속이면 안 돼요. 不应该撒谎。 아주 예수님이 기분 나쁘게 말했잖아요. 예수说的让人非常不高兴。 너의 아비 마귀. 说出于你们的父魔鬼。 거짓말쟁이. 是说谎的。 살인자. 是杀人的。 사람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이게. 他要灭亡人类。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所以神입니다. 亲自来，他就是耶稣。耶稣讲的是这个。 도대체 예수님 누굽니까? 那到底耶稣是谁?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 他作为基督而来。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해결이 돼요. 他是神，但是作为基督而来才能得到解决。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요. 他身为王先知祭长而来。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所以必须要切记我在。 여러분의 과거 저주가 완전히 없어지는 영세전. 내 있던 그리스도다. 你们过去的咒诅彻底能够除去的是永古前的基督。 옛날에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过去呢是抹羊血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人就无法理解。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만 알면 이해돼요. 只要知道一个就能理解。 전 흑암이 어둠이 말이요, 여러분의 자녀까지 완전히 사로잡고 죽일 겁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돼요. 全黑暗和幽暗会辖住你们的子女，全部会陷入在败亡当中。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오라는 거야. 神却无条件对我们要出来。 네가 못 나오니까 나오도록 길을 주겠다. 因为你不能出来，所以为了让你出来，要给你预备一条路。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如果你们是神的话，왜 인간을 사단에게 속아 멸망받은 나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큰전해시는 그 조건이 없는 거요. 为什么把人类放在撒旦的败亡当中呢？应该无条件。 조건 달면 못 나와. 如果有条件就不可能出来。 그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야. 所以有着肉身的神来到这地上。 자, 이 말을 유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요. 犹太人就不能听明白这句话。 이 말을 오늘날 지성인들이 몇 명 듣고 아멘하겠습니까? 当今的有患的几个人能够听明白这句话而说 저는 여기에 생명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 보는 지식인이 몇 명 되겠나 이 말이오. 我认为这句话有值得挂上 그러니까 가는 거요. 生命的价值，但是 나중에 교회 원망하고 떠납니다. 영적 문제 다 와가지고 어쩔 수 없죠. 那些知识分子却听不明白，所以埋怨教会，有一天离开教会，没有办法。 교회 다닌 거 아니거든요. 他们曾经出入过教会，但不是实在的来了教会。 안타깝죠. 很令人痛心。 이분이 증거를 보인 겁니다. 是他显明了凭据。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是基督的凭据。 부활하셨어요. 他复活。 첫 열매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所以要奉他的名祷告。 정말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이거 안 믿어진다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귀신 들려 찾아 전도 딱 한 열 명만 해보세요. 如果你们不能相信这个话，真的是问题。你们找到那些被鬼附的人。 특히 목사님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找到十个人传道看看，特别是巫师。 귀신 들린 점령사 열 명만 전도해보라니까요. 你们找到被鬼附的那些巫术人，给他们传福音十个人看看。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他们在耶稣基督的命面前害怕发抖。然后立即能看出来。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들리잖아요. 알아요. 제일 두려워요, 그리스도. 他最怕的就是基督。 이분이 재림주로 왔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他是将来会做再临主而来的基督。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해 놓으시네. 这句话是什么意思呢? 连你们的未来也彻底做好了保障。 많은 사람 다시 살아납니다.
很多的人重新会复活。 영원한 부활로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는 몸으로 사는 이 주인인 그리스도예요. 用永远的复活，要么去天国，要么下地狱。这个主人就是基督。 이걸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소위 엄청난 거거든요. 这是约翰福音说明的是非常重要的内容。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듣고 사실은 믿고 아멘만 해도 역사를 나요. 你们听到这个话语，相信这个事实，回答阿门，也会兴起神的做工的。 다시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我再说明一下,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是神，是身为基督而来。 임마누엘로 是身为以马内利。 그냥 뭘 가르치고 간 게 아니고 임마누엘로 不是教了东西就离开，而是他身为以马内利而来。 오늘 이게 27절, 32절, 33절인데 특히 27절에 그랬잖아요. 看32节、33节，特别是27节。 이 다시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원할 것이요. 那天那日你们奉我的名祈求。 또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십니다. 父自己爱你们，因为你们已经爱我，又信我是从父出来的。 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我从父出来到了世界，我又离开世界往父那里去。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这实在是很难懂，对吧？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겁니다. 而且根本不能理解。 그걸 보고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把这称为没有得救。 그냥 이해할 이유도 없어요. 他们没有理由能够理解。 그렇죠. 아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님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没有得救的人为什么要理解耶稣呢？对吧？ 아니 마귀 자네가 예수님 대해서 이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魔鬼的子女没有理由理解。 그러니까 세상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所以这个世界不断的临到苦难。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要与我们同在。 그리스도란 단어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靠着基督这个单词，圣三位一体的神与我们同在，借着这个单词同在。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문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었어요. 所以赐给了我们能够胜过一切的奥秘。 사람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요. 확실한 발판을 주. 绝对没有必要因着人的话而动摇，赐给了确实的踏板。 그리고 확실한 답을 줬어요. 而且赐给了确实的答案。 확신 다섯 가지. 五个确信。 거기서 뭡니까? 在那里有什么？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아홉 흐름의 키를 주었어요. 而且赐给了能够彻底改变流向的九个钥匙。 그 정도가 아닙니다. 不是这样的。 우리와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要平生永远与我们同在。 여러분이 오늘이 바로 교회가 바로 지금이 바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장소다. 今天教会现在正是享受宝座祝福的地方。 이렇게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他赐给了这样的话语之后离开的。 오늘 우리 치유사에 가는 분들 상대방에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 설명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면 돼요. 我们做治愈施工的，当他接待耶稣得救以后呢，说明这个内容是很重要的，然后教导他祷告。 그래서 기도를 못할 겁니다. 也许他不会祷告。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所以需要大家的中保祷告。 이것도 돼요. 这个也可以。 나사로 말 못 듣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拉萨路因为他已经死了，所以听不懂话。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기도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所以需要马大玛利亚的信心和祷告。 그걸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福音对此做说明。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那现在是怎样同在呢？ 언약을 빨리 딱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要快快握住应许。 무엇이 치유되어야 됩니까? 什么该得到医治呢？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잡힌 나의 영혼이 치유되어야 돼요. 被创世三章四到五节辖制的我的灵魂应该得到医治。 이러려고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为此基督而来。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잡혀 있는 완전 나의 삶과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被创世六章四到五节辖制的我的生活还有我的人生为了得到医治而来。 창세기 11장 1절 8절 완전히 무너질 바벨탑 속에 있는 나의 삶이 나와야 돼요. 创世十一章一到八节，我的生活在彻底会倒塌的巴比塔之中，应该从这里出来。 굉장하죠.
여러분 이 언약 지금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现在握住这个应许的瞬间，神的国正在成就着。 병든 자들은 이 놓고 언약 기도하세요. 生病的人要握住这个应许祷告。 어떻게 말입니까? 那该怎么做呢？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是今天本文出来的。 본문에 어떻게 나오지 했습니까? 本文是怎么说的呢？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是约翰福音16章13节。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是怎样说的呢？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握住这个应许祷告的时候，会带领你们在真理之中。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而且你自己就会领会神所说的话。 약속하셨어요. 是这样应许的。 그 정도가 아니죠. 不是这样的地步。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在约翰福音16章24节。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是怎样说的呢？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네게 알게 할 것이다. 我所说的一切话必定会让你明白。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并且今天本文中说。 담대라. 要放心。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因为我已经胜了世界。 여기에 큰 비밀이 뭡니까? 这里非常大的一个奥秘是什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너와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因为眼睛看不见的借着圣灵分明要与我同在。 그때부터 치유라는 거예요. 从那个时候起。 이때부터 응답 능력 나오는 겁니다. 뭘 응답받을 필요도 없어. 이 있으면 역사에 나게 되는 겁니다. 从这个时候起出来应允的能力。 어떤 면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걱정도 할 필요 없어. 将来我会如何也不用担心这个。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하시오. 이미 성령이 教导你的.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네 放心吧. 我已经胜过了世界. 이 답을 주신 겁니다. 是给了这个答案. 그리고 뭡니까? 又说了什么? 또 다른 사명 줬어요. 又赐给了另外的一个使命.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没有停在这里. 어떤 사명 줬습니까? 给了怎样的使命?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많은 핍박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今天本文中也说会发生很多的逼迫.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설명 쭉 하고 있습니다. 是约翰福音16章从第一节开始说明。 많은 핍박들이 일어날 것인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会发生很多的逼迫。第四节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십니다. 我将这事告诉你们是叫了叫你们到了时候可以想起我对你们说过了。 기억나서 뭐합니까? 想起之后怎么办呢?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었음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러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갈 문자가 없고 드디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생겼으나 그러나 함 설명이 나오죠. 我起先没有将这事告诉你们，因为你们与我同在。现今我往父那里去。 7절에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라. 我将真情告诉你们，我去是与你们有益的。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这怎么能听明白呢? 내가 떠나가면 믿는 너희 모두에게 我若去将会赐给相信的你们所有的人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다. 这保惠是圣灵同在。 믿으셔야 됩니다. 要相信。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되는 것이다. 当你们祷告的时候，生病的人身上圣灵做工的话，就必定得到治愈。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而且又说。 다 요한복음 심정 11절 14절이죠. 是约翰福音16章11到14节。 뭡니까? 是指什么? 세상 임금. 사탄이죠. 是指撒旦。 이걸 무너뜨리라. 要倒塌这个。 그걸 힘을 주겠다고 했어요. 所以又应许要赐给这个力量。 성령이 내 안에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음에도 현장에 병자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不仅在我里面做工，也在病人身上，在现场也会做工呢。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要开始做这个祷告。 자, 제일 중요한 부분에 치유하는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最重要的是，我们应该想到治愈的重要部分。 세 가지 뜰입니다. 是三个愿.
이게 치유의 비밀입니다. 세 가지 뜰의 24시스템입니다. 这是治愈的奥秘，是在三个院上建立二十四的体系。세 가지 뜰이 뭐죠? 这三个院是指什么？ 병자들이 모일 수 있는 24의 기도의 뜰. 是病人能够聚在一起的二十四祷告的院。 그리고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아이들의 뜰. 而且人们都可以聚集的孩子们的院。 이방인들이 모일 수 있는 다민족의 뜰. 外邦人可以聚集的多民族的愿。 이걸 24는 건데. 这个做了24。 내 속에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首先要建立在我里面。 이게 기도입니다. 这是祷告。 이 기도 늘 해보세요. 要经常做这个。 응답은 그냥 올 겁니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应然自然会来，所以不用担心。 저는 진짜 응답하고 난 뒤부터 응답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와요. 오면 되지, 안 오면 안 받고 그런 거지. 我真的蒙了应允之后就从来不求应允，来应允就接收，没有应允就啊没有必要求。 이 축복 누르시면 이게 응답인데. 享受这个祝福本身就是应允。 그래,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 비서들은 압니다. 우리는 너무 뭐가 많이 와갔어요. 안 받으려고 합니다. 反而我身边的牧师还有秘书们都了解。有人说了，我们是来了太多，所以不想接收。有些人可설명달라는말도안받아如果想说明这个，就有很多例子，我是特意不接收。교회에있어야돼요在教会也应该有。내속에있어야되고우리교회에24。在我里面也应该有，在教会也应该有24。아마두고보십시오大家等拭目以待吧。 나중에 여러분이 깨달으면 조금 미안할 거 아닙니까? 좀 미리 깨닫는 거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如果后日明白的话比较愧疚，所以提前明白这个叫信心。 사람은 꼭 그렇잖아요. 미리 깨닫는데 근데 나중에 깨닫으면 되게 얻어 터지가지고 그때가 응답 좀 받고 감사합니다라고요.提前明白该有多好。 그런 사람 많아요.但是后日被挨打之后才感谢明白，有很多这样的人。 말 기도하다가 안 말이에요. 저 어디 버스에 튕기가 한 50m 날아갔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더만. 그럼 그 사람 맨날 튕겨야 돼. 我看有人他从来不祷告，然后被巴士撞了之后， 미리 깨달아야 돼. 飞出去50多米才感谢祷告，那么就天天被巴士撞才可以，所以应该预先提前祷告。 현장에 세 가지 뜰. 在现场有三个。 이거에서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有这个才能够发生治愈。 꼭 기억하셔야 돼. 必须要切记。 내 마음속에 내 속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게 있어야 되고 현장에도 이게 있어야 돼. 应该在我里面也有，眼睛看不见的，然后在教会也应该有看得见的，然后在现场。有必要那样做，有能做的人就可以了。啊，急迫的治愈时代。是。꼭，오늘의예배는 그냥 예배 아니고，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담대해라，두려워 말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담대하라가아니고내용을다얘기했잖아요不是盲目的壮胆的意思，而是他已经说明了这些内容。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도 은혜지만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가장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할 자 많으니 우리에게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누리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